작년에 뵙고 또 1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혁신이 있었고 또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엔트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그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다음에 비영리기관, 또 뭐 공공금융,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공공부문의 고객과 공공부문의 사업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전해야 되고 보안이 좋아야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공공부문의 사업의 특징입니다. 물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익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히 보안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그동안 고객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보면 왜 클라우드를 사용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보안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안에 어떤 점이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의외로 대답을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시거나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사용하셔서 이걸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을 폐쇄망에서 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오픈되었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쉐어됐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AI 등은 전부 다 오픈된 공간에서 활발하게 데이터들이 주고받으면서 다량의 데이터가 쉐어되고 분석이 되고 빠르게 런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퍼블릭 클라우드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된 것과 클라우드와 IoT와 빅데이터는 전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터미널로지예요. 그래서 AWS는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20여 년간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했었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클라우드의 보안 성능,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 등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회사보다도 30% 이상 우수하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고요. 미국의 중앙정부국에서 사실상 AWS 클라우드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관의 능력이 향상되고 사실상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었다. 시큐리티는 시큐리티에 대한 탑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실상 공공 클라우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58개 이상의 글로벌 인증이나 자격 또 취득을 하였고요. 또 보안에 민감한 군사조직이나 정보기관이나 글로벌 은행, 기업에서 이미 AW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얼마만큼 정부에서는 국민이 커스터머고요. 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을 사용하는 금융자산을 움직이는 사람이 커스터머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양한 시큐리티 서비스는 정보에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전 세계에서 받은 시큐리티와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규정 시큐리티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인증입니다. 그래서 ISO뿐만이 아니고 또 뭐 독일의 C5라든지 미국의 FedRAMP 또 HIPAA 영국 그다음에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정부에서 발행한 보안 규정을 저희가 준수하고 또 인증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관한 서티피케이션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정부 케이스도 여러 개가 있는데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일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 공군에서는 차세대 GPS 작동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200개의 전용 호스트와 1000개의 가상 시스템을 실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따가 저희 고객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나사에서도 화상 탐사에 저희 AW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형사경찰기구에서는 국제범죄와 테러와 싸우는 과정에서 AWS 사용하여 랜섬웨어 방지 웹을 3일 만에 완성을 해서 런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금융산업 규제당국인 FINRA 같은 경우에는 AWS 사용해서 매일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영국 법무부는 자체 데이터 센터로 AWS 올인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아까 피터가 잠깐 언급했던 일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AWS상에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고속도로 운영 관리 서비스 또 추가적으로 IoT나 AI를 이용해서 교통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퍼블릭 섹터 고객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죠. 코트라도 계시고 또 뭐 카이스트 서울대병원 숙명여대 또는 다양한 에듀텍 회사들 뭐 KBS 방송도 있고요. 다양한 고객들이 현재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가 단순하게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해서 내리는 서비스도 있지만 제가 그 외에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90%의 요구사항은 고객이 요구한 내용을 제가 기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라운드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인벤트 11월 달에 발표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고객들께서 나는 위성 데이터를 뭐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기지국을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성과 링크를 연결해서 다운링크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걸 클라우드상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기상 정보, 산림 정보, 그다음에 농업 정보 이런 것 등이 이런 위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클라우드의 기본 철학에 맞게 사용하신 만큼만 돈을 내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정부 기관 같은 경우 보안이 생명이다. 우리는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올려서 전송하고 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스노우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볼이나 스노우볼 엣지 또는 스노우 모바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아이솔레이트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스노우볼 같은 경우는 80TB의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있고 또 스노우볼 엣지 같은 경우는 엣지 컴퓨팅 패실리티가 있는데 100TB까지 또 스노우 모바일 같은 경우는 90PB까지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딥렌즈 같은 경우는 딥러닝 캐피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나 이런 것 등을 레코그니션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뭐 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시큐리티 다양한 분야에 또 쓸 수가 있고 또 딥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딥러닝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시고 또 돌려보실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상에서의 제공되는 다양한 어드밴티지를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발표한 기술이 1957개예요. 저희 회사 엔지니어들도 기술 발표가 나오면
습득하기에 급급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러한 기술들을 하나의 레고블락처럼 제공하는 회사이고, 여러분들은 그 레고블락을 받아서 자신만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빌딩하는 빌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빌더를 지원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핵심의 중심에는 우리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 쪽에서 AWS 코리아가 한국에 저희가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건 한국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맞춰줄 수 있다, 맞춰주기 위해서 커미트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제 얘기보다는 사실 고객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고객들에게 드리겠습니다.